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 드려볼 건데요.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률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명 중 1명이 고혈압이라 하니까요.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또이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고혈압 환자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한두 명 고혈압 환자가 없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이라는 것이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재봐야만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혈압이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 검진을 실시하면서 고혈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치료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혈압이 높다고 어디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는데 왜 고혈압약을 먹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혈관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혈관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는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혈압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일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신경경색증, 뇌졸중, 또 치매, 또 신장질환, 망막질환 등등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혈압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중간에 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혈압이 생긴 원인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만일 고혈압이 생긴 원인이 갑자기 생긴 뭐 비만 또는 스트레스 또는 짜게 먹는 습관 등 이런 원인이 문제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는 체중 감량을 잘하고 또 음식 습관도 바꾸고 또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면 저절로 혈압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또는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신장이나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고혈압이라면 그 질병을 치료하면 저절로 혈압도 정상화되겠죠. 그러면 고혈압약을 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질병에 의한 2차성 고혈압도 아니고 일시적인 고혈압이 아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고혈압, 즉 본태성 고혈압이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본태성 고혈압인 경우는 비만도 아니고 음식 습관도 나쁘지 않아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활 습관을 교정해도 해결이 안 되는 고혈압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혈압약이 고혈압을 완치시키는 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기약처럼 먹고 나면 치료가 돼서 다시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약이 아니죠. 혈압을 낮춰주는 약이지만 그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야 혈관에 대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끊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고혈압약을 한번 시작하면 끊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혈압약 잘 먹고 혈압만 잘 유지되면 혈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이 막힌 이유는 고혈압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혈압약만 먹는다고 혈관이 막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양소를 챙겨야 할까요? 그첫 번째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사실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까지 수천 편의 논문들이 혈관 건강에서 오메가3의 이로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또 논문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메가3는 이렇게 확실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혈중 중성지질 개선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드시면 좋은 영양소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자, 기존에 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세대 RTG폼인지 확인하셔서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에는 비린내 때문에 동물성 오메가3를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미세조류로부터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3로 시중에 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코큐텐입니다. 코큐텐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 코큐텐이 혈관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요, 항산화 국제학술지 안티옥시던트에 실린 논문인데요. 2021년 5월이니까 아주 최근에 실린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심혈관 질환에서 코큐텐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큐텐 관련 논문 약 42편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리뷰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결론을 보시면요, 코큐텐 보충제는 심혈관계 원인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와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왔고요. 또 관상동맥 우회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임상 결과를 개선시켰습니다. 또 동맥 내 산화된 LDL의 축적을 막아주고 혈관 경직과 고혈압을 감소시키면서 혈관 내피 기능의 장애도 개선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코큐텐도 확실한 데이터들이 있어서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항산화와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꼭 챙겨야 할 영양소 두 번째로 코큐텐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홍국입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홍국은 영어로는 Red Yeast Rice라고 해서요, 쌀을 홍국균으로 발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쌀은 붉은색을 띠는데요, 홍국은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등 여러가지 좋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홍국에 관련된 논문 하나를 보시면요, 이 논문은 이태리 연구진들이 연구한 논문인데요, 영양 관련 국제학술지에 2015년에 실린 논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이상지질 혈증과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를 107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파이토스테롤을, 다른 그룹은 오메가3와 홍국을 투여했습니다. 여기서 이 파이토스테롤은요, 식물에서 뽑아낸 성분인데요, 이 성분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약 8주간 투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파이토스테롤을 투여한 그룹보다 오메가3와 홍국을 투여한 그룹이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은요, 2배 이상, 그리고 중성지방은 거의 3배까지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오메가3와 홍국의 조합이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도 홍국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홍국, 오메가3, 코큐텐의 조합, 즉 홍메가텐의 조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홍국의 홍, 오메가의 메가, 그리고 코큐텐의 텐, 그래서 홍메가틴의 조합, 이 조합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요, 그것은 바로 엽산입니다. 자, 엽산은 아주 특별한 물질은 아니죠. 비타민 B9번입니다. 아주 필수적인 비타민이죠. 이 엽산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지만 혈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혈관의 독소로 알려져 있는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감소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죠. 또 식약처에서도 엽산을 세포와 혈액 생성에 필요하고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엽산도 함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꼭 함께 드시면 좋을 만한 영양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혈압약 잘 챙겨 드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같이 먹어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혈관 건강을 위한 필요한 기능과 영양을 보충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꼭 함께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혈관 관리 잘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